안녕하세요. 박군입니다. 네, 오늘 여기 일본 재팬 스노우보드 엑스포 이틀째인데 저도 오늘 부랴부랴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내년 제품을 간략하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해요. 자, 함께 가보실까요? 먼저 BC 스트림의 메인 S예요. 여성용 모델인 147부터 남성용 모델인 162까지 사이즈는 3cm씩 쭉 다 라인업이 있거든요. 53 사이즈하고 여기 59 사이즈는 와이드 모델이 있어요. 조금 이제 카빙에 좀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나 발 사이즈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딱 와이드 모델을 선택하시라고 따로 이렇게 일반 사이즈가 있고 또 와이드 모델이 있고요. 59 와이드 이 모델을 지금 2년째 쓰고 있거든요. 모그를 탄다든지 뭐 파크를 들어간다든지 뭐 가볍게 트릭을 한다든지 중간중간 카빙을 섞는다든지 그럴 때는 정말 오히려 저는 해머보드보다 확실히 S59 와이드 딱 이 정도 사이즈를 타면서 각도도 거의 뭐 뒷발을 0도 가까이 세팅하면서 재밌게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전향각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다양하게 스노우보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해머보다는 이런 S를 딱 추천드리고 싶어요. 기본적으로 S는 좀 올라운드 성향의 보드라서 부드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아쉬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모델이 이제 S커스텀. 베이스 디자인도 다르고 여기 이제 탑시트의 그래픽도 색깔도 달라요. 그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플렉스도 총 세 가지로 나눠져요. 소프트, 그리고 노멀, 그리고 하드.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성향의 플렉스를 맞춰준다는 가장 장점이 있는 보드입니다. S가 일반적으로 다른 라운드 보드에 비해서 말랑함에도 불구하고 카빙이 상당히 좋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캠버인데 여기 노즈 쪽 요만큼, 테일 쪽 요만큼이 플랫이에요. 플랫. 이게 SVC 캠버라고 하는데 저희 BC 스트림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들이 뭐 H나 RX나 R2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해머보드에서 많이들 사용해요. 이게 이제 숨어있는 UHD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냥 바닥에 딱 놨을 때는 조작할 때 아무런 걸림이 없을 정도로 이게 편안하게 움직이다가 이 데크를 조금만 세우기 시작하면 이 UHD가 완전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카빙을 할 때는 확실하게 엣지를 더 쉽게 물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데크를 휘게 만들 수 있고요. 근데 엣지를 죽이고 내가 또 이렇게 올라운드성으로 뭐 트릭을 한다든지 파크를 탄다든지 할 때는 긴 UHD가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캠버예요. BC에서는 완전 주니어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친절하게 예, 어린아이들도 바로 카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이즈가 나와요. 두 가지인데 128하고 135. 이제 뭐 초등학생 부모님들이나 뭐 이제 유치원생 부모님들이 딱 욕심낼 만한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.